독거 청년 증가, 음? 한국 인구 소멸 온다입니다. 엄마? 뭐죠? 독거미. 독거 청년. 아니 뭐 독거미도 아니고 독거 청년은 뭐예요? 그러게요. 네. 굉장히 뭐 인구 소멸이라는 말까지 들으니까 심각한데 우리가 흔히 독거 노인이라는 말을 많이 써왔는데 독거와 노인은 많이 붙였죠. 우리가. 그렇죠. 네. 독거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오는 느낌이 네. 굉장히 쓸쓸하고 고독하고 뭔가 생활이 어렵고 이런 네. 느낌이 들잖아요. 네. 이런 단어를 어떻게 청년에게 쓸 수가 있는 건지. 그러게. 예.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1인 가구의 나이별 분포에서 청년층이 전체 1인 가구의 34.9%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3명 중 1명은 청년이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다가 그 청년이 줄포 세대라면 네. 앞으로는 쭉 혼자일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겠죠. 모든 걸 다 포기했으니까. 사실 이렇게 취업이 너무 힘드니까 실업이 계속 이렇게 연장되다 보니까 네네.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것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죠. 이제 저희가 처음 나온 게 3포. 네. 그게 결혼, 연애, 출산입니다. 네. 그렇게 3포. 그죠? 예.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것이 바로 5포. 5포 맞아. 네. 취업하고 희망까지 네. 포기한 게 7포라고 합니다. 예. 네. 이거는 뭐 죽자는 얘기지. 이거 왜 살아? 아이의 취업까지 포기한 7포 세대가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니트족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지 않고 구직할 의욕마저도 없는 그 니트족이 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높네요. 예, 굉장히 높은 거죠. 네. 하지만 본인의 선택으로 이제 결혼이 아니라 독신을 택한다면 그걸 또 뭐 뭐라 이렇게 남으라고 하면 비난할 수는 없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선택이죠. 이게 뭐 개인의 선택 차원에서는 지금 슬기 씨께서 말씀하신 게 당연히 맞는데 결혼 제도는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제도예요. 공동체 사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단위로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해시태그에 보면요. 네, 네. 인구 소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무슨 소리예요? 인구 어떻게 소멸되지? 이게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네.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네. 청년들이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하지 않는다. 약 736년 뒤인 2750년에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숫자적으로 따져보면 소멸, 0이 된다는 거예요. 웬일이야. 네, 이게 이제 독일의 데이빌 콜먼이라는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향후 인구 소멸 1호 국가로 한국을 지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머머머머머. 자, 이처럼 심각한 우리 사회 현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여기.